네, 다음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사실 지금 보면은 딱히 다음 주에 이거 꼭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건 봐야 됩니다라는 이슈는 없고 계속 기업 실적은 발표가 되고 이번 주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좀더 살펴봐야 될게 있을까요, 혹시? 그쵸. 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리서치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일간 증시 전망 안에 제가 데일리도 있지만 대충 장 마감 시황과 관련돼가지고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 금요일마다 나오는 자료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별, 자, 예.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브렉시트 영국 의회 통과 19일 날 이게 통과가 되면 월요일 날 올라가겠죠. 네.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기보다는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의회는 3개월 정도 연장안에 대해서 이외에 뭐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큰 폭의 하락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중립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안 돼도 뭐 소폭 하락 정도, 근데 잘 되면 좀 많이 괜찮은 올라가 걸그 주는 정도. 네, 예.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고. 근데 경제지표 보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정도에 제조업 뭐 유럽 쪽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 빼놓고는 그다음에 22 통상측회가 있죠. 정책적으로 보면 22 통상측회는 지난번에 그온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금리인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게요. 거기서 11월 달부터 이제 그거잖아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신임 총재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나오기보다는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뭐 발언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마지막이니까 할 말을 못하면 다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부터 지켜봐야죠. 조금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의 이슈들이 좀 많은 한 주인데 주목할 부분은 이거죠. 실적.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실적도 현대차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도 중요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UPS, 뭐 바이오젠, 뭐 보잉, 캐터필라, 자일링스,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인텔 대형 기술주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러네요. 소비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제약바이오, 길리드 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바이오젠 이런 것들도 있고 기술주들,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이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장 마감 후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거에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이슈 영향을 좀 받다가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22 통상적회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완전히 몰려있는 한 주기 그러게요. 때문에 이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만, 지난주, 엊그저께까지, 한 어저께 거빼 말고 수요일까지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83%가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라면 다음 주에도 실적이 워낙에 나쁘게 하향조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다음에 어저께 IBM이 사실은 매출이 이제 부진하면서 5%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매출은 상당히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이긴 한데 네.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이나 다 경쟁 관계인데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올라간다라면 얘네들도 실적도 좋겠죠. 네. 그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괜찮겠죠. 나쁘지 알겠습니다. 않은 한 주인데 그쵸? 섹터별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그쵸? 이게 나오나.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차관급끼리 뭐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문구 작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중국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니 다음 주에 그와 관련된 만약에 보도가 나오면 뭐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하방 요인보다도 상방 요인들이 좀 많은 한 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